민주당 국회의장 선거 폭풍이 거셉니다. 우원식이냐 추미애냐 이 문제를 떠나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여론을 당선자들이 저버린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절반의 당선자들은 이런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우선은 뭐 지금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은 네. 속된 말로 꿀단지 하나씩 받은 거잖아요. 꿀단지 보니까 이제 눈이 맹해지지 멀죠. 아유 맛있겠다 이거. 이제 앞으로 4년간 쪽쪽 빨아먹으면 네. 얼마나 맛있을까. 자 그러면 뭐가 눈에 들어오느냐. 개혁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대로 4년간 자기 앞에 펼쳐질 꽃길. 이대로 가자. 네, 화려한 인생. 뭐 이런 게 더 관심이 가지 않았을까. 인생. 아 정말 실망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꽤.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정치인들이 공익 추구형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절대적으로 없는 시대인데 네.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이후에 한국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공익보다는 또 국민들의 어떤 뜻, 민심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이나 자기들의 어떤 마음 이런 걸 앞세우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추미애를 좀 불편해하지 않느냐. 왜 불편해하죠? 이전에 그 추미애가 내렸던 그런 결정들에 대한 불만도 있을 거고 개혁에 대한 절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불편해할 것 같아요. 개혁을 하는 사람이 싫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네. 굉장히 강력하게 개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네. 여태까지 말이나 행동으로 봤을 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뭐 갈등이 싫을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군대로 치면 이제 사령관이 왔는데 적과 일전을 불사하려고 하는 아주 이제 강성 장군이 오면 부대원들 무섭잖아요. 네. 아우 우린 여기서 청소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가서 싸우자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말년 병장들의 심리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꿀잔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꼴 빨고 있는데 제대하자. 지금 막 나가 싸우자 막 이러니까 뭐 그런 게 이제 싫을 거수 있고 또 하나는 추미애 의원이 좀 깐깐해요. 원칙적이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연병장 구보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군대로 비유하면 네. 굉장히 무섭지. 좀 유들유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데 원칙적으로 잘 못하면 혼나고 네. 밀어붙이고 할 텐데 아우 피곤할 것 같아. 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압도적인 여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뭐 40, 30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가고 여기가 다 뭐 3, 5, 6이었는데 그럼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선자들도. 아 맞죠. 그런데 내 선택은 니네 선택이 아니야 이런 심리인가요? 그렇죠.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나는 일단 피곤한 거 싫어. 이게 후폭풍에 대한 아예 예상도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해서 추미애가 떨어질 줄 몰랐을 수도 있죠. 자기들은. 네, 자기는 이제 소신껏 투표를 한 건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 89대 80이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우원식이 의원이 됐으니까 네. 좀 이렇게 힘을 주자면 어떻게 좀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우원식 의원이 돼도 이 시국이 워낙 엄혹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아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국민들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입지는 없을 수밖에 없다. 뭐 협치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원식이 아무리 뭐 온건한 성향에 이런 대화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시대적 요구 때문에 안 싸울 수 없을 것이다.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개혁적이긴 해요. 뭐 비교하면 참 민망합니다만 김진표라든가 박병석하고 비교하면 좀 기분 나빠하시겠죠. 어쨌든 훨씬 더 개혁적인 사람인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또 추미애 의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잘 못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거봐 추미애가 됐었어야지. 그러니까요. 우원식이 되더니 또 말아먹네. 네. 항상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를 지켜볼 수 있다. 사람들이 비교한다 이런 게 느껴지면 의식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부담감을 좀 느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지금. 네. 그렇죠. 당원들이 잘해야 되고 국민들이 잘해야죠. 국민들이 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회에 우원식 의원 의장도 국회의장도 뭔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재감이 별로 없었으니까. 네. 우리가 깜짝 놀라게. 아, 나 추미애보다 더 무섭잖아, 내가. 그러네. 그렇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추다르 큰 저리 가라네. 뭐 이런 이제 이게 나오게 행동을 하거나
잘 활동을 하면 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우리 그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엄청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지금 막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네. 뭐 지지율도 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런 민심이 뭐였는지 여기 당선자분들이 지금 느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처음 첫 기회를 준 거잖아요. 첫 네. 기회. 네. 근데 첫 기회부터 발로 찬 놈들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과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 분노를 예전에는 분노만 했다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지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래서 공격적으로 오히려 공세적으로 당원들을 만나고 간담회도 막 하고 다니는데 그 현장이 뜨거워요.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당장 윤석열 탄핵하라는 건데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하냐 이런 네. 여론들이 압도적이고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는.